그래서 이제 중요 파트 납세무자 끝났네요. 자, 212쪽 그림 한번 보자고요. 그림 212쪽. 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누가 낸다? 박스 매수자. 6월 1일부터는 뭐다? 매도자. 딱 그림으로 정리됐죠? 1일까지는 수자야, 2일부터는 도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예외는 공부상. 공부상이잖아. 자, 박스 신고를 안 하면 누구로 간다? 공부상. 신고하면 누가 들어간다?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신고는 언제까지 하라? 6월 10일. 이거 나중에 배워요.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6월 10일까지 하는 거예요. 신고 나중에 배운다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14쪽. 이제 세금 계산을 시작해야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산출세액. 요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된 금액. 세 글자로 뭐라고 배웠나요? 세 글자로 종 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종가세. 그럼 재산세 대상은 몇 개다? 다섯 개. 그쪽은 결혼했어요? 몇 살이에요? 참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네요. 벌써 자세가 돼 있어. 자격증 따려고. 그죠? 나는 저런 여자를 원해. 공부를 즐기잖아. 아, 미안해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우리 아들도 좀 중개사 공부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다섯 개지? 토, 건주, 선화. 그럼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절대로 신고가액. 증명된 가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그래도 꼭대기 보시면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까만 거는 법인 소유 관계없다. 우리가 취득세는 개인 법인 따져요. 그러나 재산세는 정부 결정이므로 개인 법인 관계없이. 알아들었어요? 자, 시가표준액. 자, 그럼 밑에 용어 정리 먼저예요. 제일 아래. 자, 부동산 시가표준액 나와있죠? 취득세에서 배웠잖아. 제일 밑에 참고별 딱 붙이고. 1번 토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가는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는 뭐라 그래? 미출구 여섯 글자 개별공시 직가 땅값.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가액.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액.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1번을 박스?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취득세에서 다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 이외의 건축물. 자, 건축물이죠. 상가 같은 거. 소득세법에 따라 쭉 이런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 이런 공식을 통해서 결국 2번 옆에 적어. 누가 만들어? 시장 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거야.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시가,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지금? 214쪽. 아직도 못 찾아. 저 못 찾으면 이 앞에 와서 앉아. 내가 가르쳐 줄게. 괜찮아요? 앞에. 이쪽을 본다는 얘기는 저쪽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아, 괜찮다. 못 찾아도 사람이 찬찬히 하세요. 그럼 3번, 2번 옆에 적어. 결국 이러한 지수 등을 통해서 누가 만든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2번을 뭐라고 적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자, 일단은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단 여기서 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이지? 바로 세율로 가면 안 돼요. 세금 폭탄 맞아.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다? 여덟 글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자, 그래서 나왔다. 야, 꼭대기 1번 별딱 붙이고 토지건축물 주택에 뭐를 물어봐? 과세 표준. 과세 기준을 연재 시가 표준액에 어쩌고저쩌고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그럼 여기서 비율을 알아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70%야. 토지 건축물은 그러나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그래서 70%를 8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스 딱별 붙이고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이 범위는 법에서 정한 거야. 범위는 법에서 정한 거를 시행령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 60. 이게 70, 60이 시험에 나와. 범위는 법에서 정하는 거를 시행령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토지건축물 몇 프로? 70. 주택은 60. 그러나 선박항공에는 없어. 왜 없어? 이거는 왜 없어? 이 시가표준액은 교육용은 시세의 7, 80%야. 요에는요, 이해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해. 절반 수준으로. 그럼 더 낮추면 안 되겠지? 항상 부동산만 쓴다. 그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예요? 글자 봐봐, 이거. 자, 공정하게 시장 가액을 반영한 비율이다. 그럼 비율을 쓰면 시가표준액이 내려가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비율도 올리겠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비율도 시행령에서 내리는 거예요. 현행 시행되는 적용률은 이렇다. 그럼 우리의 아파트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야지? 자, 아파트 공시 가격이잖아. 시가 표준에 5억이야. 공시 가격이 5억이야. 그럼 5억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야.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다고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 3억. 떨어졌잖아. 3억이 뭐다?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 땅도 마찬가지예요. 공시가격에다가 60, 70, 70. 주택이 60이에요. 그래서 재산세가 덜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없다면 5억에다 바로 곱하면 지금보다 세금이 두배 이상 더 나와요. 그래서 정부는 뭐다? 이 비율을 지금 올리려고 지금 주민 여론을 본다고요. 이게 올라갈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죠? 왜? 공시가격은 매년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재산세가 조금 더 나와요. 공시가격은 항상 올라가니까. 비율. 자,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재산세만 뭐라고요? 별딱 붙이고. 재산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에다가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그러나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개인, 법인 구분해요. 개인은 신고하라. 비교해서 시가표준액. 법인은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만 써. 달라. 자, 밑에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자고요. 자, 밑에 문제. 뭐를 물어본다? 과세 표준. 자, 1번은 뭐다? 단독주택. 시가표준이 이거 뭐야? 개별주택가액. 어떻게 발표해? 일체 합쳐서. 일체 합쳐서 발표하잖아. 근데 옆에 뭐가 없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없잖아요. 자, 2번도 뭐다? 시가표준액이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없네. 3번도 개별공시가 시가표준액이죠? 그럼 1번, 2번, 3번은 무조건 틀렸네. 뭐가 안 붙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없잖아. 근데 4번은 공동주택. 시가 표준액의 60% 곱하여 붙었네?
답은 4번. 5번은 건축물, 법인은 법인장부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고요? 이상하다. 저 녀석이 시가표준액에 이걸 곱하는데 글씨가 다르네. 이렇게 가르쳤는데 글씨가 다르지. 당연히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글씨만 다르면 방황해. 자관 토지건축물 주택은 과세표준 물어볼 때 시가표준액에 8글자가 붙어야 돼요. 1번, 2번, 3번 찍으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1년 이상 배웠다면. 자, 넘어가죠. 이제 세율로 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로 간다. 그럼 아까 배웠죠? 꼭대기. 세율은 법에서 만들잖아. 꼭대기 둘 다 닿았어요. 용도와 이용 상황에 따라 차등별의 세율과 초과 누진 세율을 둘 다 닿았어. 아까 토지에서 증명했잖아. 그럼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 1번은 법에서 만들어. 그래서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뭐와 뭘로 나눈다?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2번 별 하나 딱 붙여.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에요. 취득세랑 똑같다. 원칙은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표준세율만. 근데 재산세는 특이해. 무조건 가감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때. 돈이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등이 일어났을 때만 불가피할 때만 적용해요. 그럼 적용한 세율은 계속 5년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만. 왜?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내년은 내년 간다는 뜻이에요. 왜 불가피할 때만 사용할까요? 해당 연도 계속 5년간 하면 틀려요. 빨리 찾아요. 찾았어요? 자, 칠판 봐요. 왜 불가피할 때만 사용해? 이거는 서울 10년 전에 강남구청장은 표플리즘 재산세를 조례에 의해서 50% 깎아줘. 강남은 가치가 높아. 강북은 안 깎아줘. 강북 아줌마 열받지? 친구가 강남에 살아. 재산세가 비슷하게 나왔어. 재산가치가 높은데도. 그래서 강북구청이 불납니다. 왜 우리는 안 깎아주냐? 그렇죠. 그 지역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무조건 지자체장이 깎지 말아라. 어떨 때만? 불가피할 때만 깎아라.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함부로 못하게끔.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뭘로 간다? 대상이 토지. 드디어 나왔다. 토지. 1번. 자, 꼭대기 종합합산. 합산이잖아. 합산은 어떻게 한다? 세종시에 합산나는 땅이 여러 개 있으면 밑줄 그었지.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모두 합쳐서 무슨 세율로 적용하겠다? 이게 초과누진 세율이야. 항상 단계별로 1단계는 0.2%,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0.5%, 중요한 거는 몇 단계다? 3단계야. 한글로 나올 때는 쉬워. 종합합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종합합산 누진 세율이에요. 이게 누진 세율이잖아. 5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2. 가운데 들어갈 때는 1000분의 3.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지? 왜 높여? 합산했으니까. 그리고 1억 초과는 1000분의 5. 몇 단계? 3단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 자, 0.2%. 최대 몇 프로까지 간다? 0.4. 별도니까 낮잖아. 역시 몇 단계? 3단계. 토지가액을 모두 합쳐? 왜? 누진세율. 3단계. 자, 그 다음 3번은 분리. 합산이 안 들어갔죠? 분리는 따로따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토지가액을 과표로 해. 합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분리니까. 이유는 비례세율로 돼 있으니까. 박스별 부치가 아까 배웠잖아. 농지, 목장용지이면은 자연 그대로 사용하죠? 과세표준이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몇 프로? 0.07%. 총 갖고 농사 지어라.
그리고 공장은 누가 간다? 영희야 공장 가자 이거. 0.2%. 그리고 세 번째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 4%. 이 세 가지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박스는 했어요 이거. 영희야 공장 가자. 영희야 염정 가자. 영희야 터미널 가자. 사치는 무조건 4%.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종합 어떻게 외워? 종합. 어렵게 나왔을 때 일명 종. 2호 숫자가 딸랑딸랑 종이요. 집 들어갈 때 종 세 번 치고 들어가. 그 종 치는 남자의 직업은 뭐야? 별리사. 별리사잖아. 숫자 배열이. 종이요. 별리사. 이런 거를 인간이 어떻게 외우냐고요. 종이요. 별리사. 3단계. 그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늦게 들어오면 발자국 소리 딱 들으면 배우자인지 알아요? 안 돼. 아,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냥 오는지 마는지 그냥 쓰러지면 자.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아, 피곤하면 자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 친구는 살림에 여자가 전문적이야. 기가 막히게 여자 들어올 때까지 안 자. 새벽 4시든 5시든. 그래도 된장국을 끓여놓고 이제 기다리잖아. 5시까지. 어?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밖에서 2박 3일 안 들어와도 아무런 얘기 안 하는 거야. 우리 친구는 기다린다고. 일 때문에. 승질나? 자, 그 다음. 자, 건축물. 자, 이번엔 건축물이야, 밑에. 건축물. 줄여서 건물. 건축물. 자, 일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세율이 뭐야? 0.25. 퍼센트 0.25. 상가 사무실 1000분의 2.5. 0.25. 0.3이 하면 안 돼. 0.25. 근데 이게 사치야. 밑에 사치 건축물은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 4%. 사치는 무조건 4%야.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0.25. 0.3이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봐요. 이 학원 건물은 사치가 아니잖아. 0.25죠. 자, 칠판 봐요. 학원 건물 세금 어떻게 계산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이게 50억이야. 1년에 한번 시장 군수가 결정하죠? 그럼 50억에 0.25를 곱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70%.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야? 35억에 0.25.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항상. 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라고? 70%. 이거는 시가표준액 0.25. 자, 넘어가죠.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주택. 이제 나왔다. 별 딱 붙이고. 주택. 주택 딱 남아있어요. 자, 주택. 자, 재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 그리고 이외의 모든 주택. 딱 두 가지로만 나눠요.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잖아. 맨날 아니래. 별장은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된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면 별장이다. 그래서 밑에 나왔다. 1번만 알아. 별장은 무조건 몇 프로다? 4%. 별장도 주택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주택이니까 구분 계산 안 해요. 합쳐서 4%. 자, 별장 이외 모든 주택. 2번 초간호준이야. 우리의 아파트 0.1에서 최대 0.4. 근데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 반드시 박스. 별장 이외 그 밖의 주택. 고급주택 포함. 고급주택 포함이에요. 고급주택 사치. 그래서 이 재산세에서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2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종부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급주택 포함.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별장 및 고급주택은 4% 다 틀려요. 별장만 나올로. 별장 및 고급주택은 4% 다 틀려요. 별장만.
자, 그래서 세율 반드시 함께해야 돼요. 6천만 원까지는 1%. 가운데는 필요 없어. 3억 초과는 최대 1000분의 4까지 간다. 이 초과 누진은 왜 만들었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4%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왜 만들었어? 공평과세를 위해서. 공평과세. 집값이 높으면 최대 0.4까지 올라가겠지? 집값이 낮으면 낮은 세율로 가야 되겠지? 내 집은 5억짜리야. 그럼 최대 4%까지 올라가. 0.4까지. 그 옆집은 뭐다? 2억이야. 그럼 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야 공평합니다. 그럼 이거는 봐봐. 이거.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잖아. 똑같이 4% 공평하지 않는 거를 역진성이 있다 그래. 학개론에서. 역진성. 학개론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 건 이건 역진성이 있는 세율이라 그래. 이거 적지 말아요. 제발 부탁해요.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럼 주택은 누진세율을 써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집값이 높으면 높은 세율, 낮으면 낮은 세율을 곱해야 공평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고급주택 포함. 별장만 4%. 별장 옆에 잡동사니가 붙으면 무조건 오답이다.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주택이잖아. 할렐루야를 기억하자.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4단계. 주일, 사랑, 사랑 4단계. 할렐루야. 참 유치하네요. 내가 가르쳐도 유치해. 주일, 사랑, 사랑. 느낌으로 가자, 숫자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은 이 주택 세율 암기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도 기뻐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풍부한 분은 하나님이 무조건 있다 그래요. 나같이 사이비는 있을까 없을까 물음표고. 그러나 종교는 하나씩 가져야 돼. 불교든 할렐루야든 알아들었나요? 사이비 빼고 알아들었나요? 사이비 들어가면 집에 못 와. 산속에서 갇혀 살아야 돼. 길 가다가 누가 면담하잖아. 전철역 옆에서. 그 집에 못 와. 근데 꼭 붙어서 얘기를 들어. 막 들어.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또 길거리로 나온다고. 자, 주택 끝났지? 뭐 끝났어? 여기 뭐 끝났어? 토지, 건축물, 주택. 기초는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 한번 풀고 가자고요. 221쪽. 자, 꼭대기. 간단한 거. 221쪽. 자, 1번은 뭐다? 주택, 별장 제외다. 4단계 초과 누진 맞죠? 그 다음 2번은 별장은 무조건 사치니까 4%. 부동산은 5% 없어. 4%. 답이 2번이네. 종합 합산 누진세율 몇 단계? 3단계. 그 다음 탄력세율 50%.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불가피할 때만. 그 다음 상가 사무실 건축물이잖아요. 이거. 건축물 025. 03이 하면 안 돼. 025. 그럼 25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봐야죠 이제. 6명 선생님 중에 제가 잔소리가 제일 많죠. 어? 와, 솔직히 얘기해봐. 괜찮아. 나는 집에 가면요 절대 잔소리 안 해. 가만히 있어. 밖에서 막 떠드니까 가만히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 그 여자가 너무 편하대. 당신 전생이 목석이냐 그래. 혼자 살아요 편하게.
아, 우리 아들도 결혼 안 한대. 40 넘어서 한대. 나이 많은 사람이란가. 30 전에 결혼하면 무조건 파토래, 절반이. 진짜요, 신세대들은. 우리 아들은 47에 내가 가라 그랬어. 애는 애도 낳지 말고 인구가 너무 많잖아. 그런데 편안하게 산대. 저축 하나도 안 해. 차만 좋아. 전국을 돌아다녀. 여자가 속고 있는 거야. 이 속은 깡이야. 그래도 나는 아들을 좋아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니까. 백수가 아니야. 기술자야. 너무 아들을 존경해. 알아도 일요일도 나가서 돈 벌어. 여자를 위해서. 알아들었나요? 막 백도 사줘. 백도 유명한 백. 그래갖고 그거를 여친이 들고 다니지 않고 지 엄마가 들고 다녀. 다 아들이 얘기했어. 와이프 앞에 얘기하면 와이프가 나 앞에 전달하잖아. 내 속으로 네 엄마 10만 원짜리 가방 하나만 사줘봐라. 내 속으로만 기억해. 자, 그 다음. 자, 221쪽. 재산세 도시지역.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우리가 이건 기억하잖아. 재산세를 내보신 분, 뭐가 찍혀서 나와? 재산세. 본세잖아. 그리고 지방교육세.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교육세. 이거는 뭐다? 부가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찍혀 나와?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본세인데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납기가 같기 때문에 나란히 적어서 납부하는 뭐라 그래요? 병기세라 그래.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은행에 납부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재산세가 50만 원이야. 그럼 재산세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재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또 한 번 뭐를 계산해? 도시 지역분을 계산해. 따로 도시지역에 부동산이 있다면 그럼 이게 10만 원이야. 그럼 따로따로 날리면 고지서가 넓어지잖아. 그래서 합쳐서 얼마가 날라온다? 60만 원. 그래서 결론이 뭐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여기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출제도 여기까지만 돼. 그래서 3번 옆에 적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네 글자로 적어. 재산세다. 이렇게. 두꺼운 글씨 옆에 재산세다.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 정도. 따라오고 있죠? 열심히 해서 꼭 합격했어요. 작년에 이제 합격자 모임을 어디서 했냐면은 강남에서 했어요. 많이 왔다고요. 수강생분들이 막 전국에서. 전국에서. 내 얼굴을 처음 봤잖아. 아줌마들이 막 고함 질렀어. 나보더니만. 아, 진짜더라고. 신기한가 봐.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이준호 딱 사회자가 소개시키잖아. 딱 나갔지, 내가. 노래 한번 딱 하고, 노래 한번 꺾으니까 더. 자, 그 다음. 자, 부가징수. 꼭 강남에서 한번 만나자고요. 알았어. 약속했어. 자, 223쪽. 부가징수. 이제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요. 자, 1번은 다 아까 했잖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항상 6월 1일 기준이에요. 5월 말까지 공시가격을 발표하니까. 그 다음 납기 별 딱 붙여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는 뭐의 약자다? 납부기간. 납기. 처음부터 끝. 납부기간의 약자야. 줄여서 납기. 처음 끝. 자, 그럼 항상 정기분. 고지서가 날라왔다. 약 보름이야. 보유세는 1일부터가 아니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말일. 보름. 그리고 건축물은 7월. 왜 다를까요? 왜 달라? 왜 토지가 늦게 날라와? 합산하잖아. 합산하면 늦어져요. 건축물은 따로따로 하니까 빨리 날라와. 절대 뒤바뀌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주택. 별 딱 붙여. 주택은 합산하지 공시가격으로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절대 토지건축물 구분 안 해요.
그리고 밑을 구워.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딱 돼 있네. 20만 원까지는 한꺼번에 날라와. 빠르게 언제? 7월. 절대 숫자가 7월 날이면 9월이에요. 그럼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얼마 넘어갈 때? 20만 원 초과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한꺼번에 7월. 그럼 옆에는 20만 원 초과. 그럼 선박 항공기도 7월이지 당연히. 합산 안 하니까. 자, 2번 수시부가. 모든 세금은 수시부가. 어떨 때? 누락. 위법. 그래서 마지막 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지. 자, 그림으로 정리합니다. 자, 주택부는 원칙이 2분의 1, 2분의 1. 7월, 9월이에요.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 됐나요? 단 얼마 이하? 화살표. 20만 원 이하는 일시에 한꺼번에 7월, 7월. 딱 정리됐네요. 자, 이제 여기를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도 나가지. 계속 고개 숙이고 있을게요. 자, 그 다음 넘기세요. 224.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는 원칙이 뭐다?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사용하겠죠?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1번, 2번, 3번까지만 알면 된다. 자, 그리고 3번은 징수 방법은 고지 납부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럼 보통 징수하려면 고지서를 보내줘야죠. 고지서 발부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한다.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한다. 5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가 징수에서 숫자가 딱 두 가지가 나와. 5일 아니면 10일이 나와요. 그럼 5일은 외우지 말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숫자다. 과세권자, 시장군수, 정부. 그리고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5일. 고지서 누가 보내죠? 과세권자가 그냥 5일이에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일일까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일이야?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일이라는 숫자를 맞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오, 고지서 날라왔네.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열받아서 보낼 일이 없어요. 됐어요? 됐잖아요. 그럼 고지서 날라올 때, 자, 3번 토지야. 자, 3번 토지. 무조건 몇 장? 한 장. 원래 토지는 몇 장이야? 원래 토지는 석장. 분리별도 종합. 석장 따로따로 날리면 불편하지? 토지는 무조건 한 장이야.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나머지는 각각 또는 구분하는 거고. 토지는 무조건 뭐다? 한 장. 원래는 몇 장이야? 석장. 분리별도 종합이니까.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4번. 소액징수 면제. 뭐를 따지는 거야? 이거. 자, 정부가 세금 액수를 결정하잖아. 얼마 미만? 얼마 미만? 2천 원. 미만이야, 미만.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미만 요건이. 그럼 2천 원부터는 징수해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천 원이에요?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2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천 원이 안 되는 거는 보낼 일이 없죠? 2천 원 미만이야 요건이. 미만. 이거 어떻게 해요? 미소.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이, 이가 보여. 3 보이면 틀려. 약자가 미소. 소액징수 면제. 2천원 미만. 2천원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뀌어요. 2천원부터.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6번 세부담의 상한. 별 딱 붙여. 자, 재산의 가치가 오른 대로 부과하면 세금 폭탄 맞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세부담 뭐가 있다? 상한선이 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거기 숫자 나왔죠? 100분의 150이에요.
해당 연도보다 작년보다 해당 연도 세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토지 건축 항상 작년 기준이다.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작년에 100분의 100 기준. 근데 해당 연도에 계산해 보니까 100분의 150이 넘어갔어. 그럼 해당 연도의 세액은 뭘로 한다? 100분의 150. 그럼 작년에 재산세를 100만 원 납부했어. 올해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어. 몇 배 뛰었나요? 5배 뛰었다. 그럼 5배 뛰었죠? 그럼 작년 기준이에요. 요거에다가 요걸 곱해. 100분의 150, 150%. 그래서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0%만 올려라. 그럼 얼마가 된다? 해당 연도 150. 그럼 350은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 100%, 50%만 올려라. 그럼 이거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150%가 세부담 상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만 주택이야. 주택은 달라요.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은 50%까지만 올려라. 작년 대비. 자, 주택이 나왔다 이제. 넘어가죠. 자, 1번, 2번, 3번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1번, 2번, 3번 꼭대기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 이하? 3억 이하. 두 번째는 3억 초과 6억 이하. 세 번째는 공시가격이 6억 초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 숫자 배열이 뭐다? 3, 6, 6, 초, 초과. 초과는 초과라고 나올 때만 초과예요. 똑같잖아. 작년 기준. 똑같아. 작년 기준. 그래서 3억 이하는 세부담 상한이 뭐야? 100분의 105. 그럼 이 사례를 들면 곱하면 되죠?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다? 105만 원. 이 얘기는 뭐다? 3억 이하는 5%만 올려라. 그래서 1번은 100분의 105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를 해당 연도의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5%만 올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 10%까지 올려라. 그래서 100만 원에 10%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110만 원. 6억 초과도 원리가 똑같죠? 100분의 130.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100분의 130, 30%. 그럼 130만 원. 나머지는 없는 걸로. 계산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세부담 상한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100분의 150은 없어요. 왜 숫자가 3억부터 시작할까요? 왜 3억부터 시작해? 서민들은 90%가 다 여기에 살아. 공시가격 3억이지? 그럼 시세는 얼마야? 4, 5억 되는 거야. 서민들 다 여기 살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3억부터 시작하는 거요. 3, 6, 6, 초, 초과.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봐, 이제. 계산하지 말라고. 요거는 외우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50%까지 올려라.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5%, 10%, 최대 30%. 작년 대비. 그 다음 밑에는 다 배웠잖아. 가상금. 이제 연체하지. 연체하잖아. 고지서 나왔다. 그럼 연체이자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가상금. 그래서 밑에 월할 계산. 1번 가상금. 몇 프로 부는다? 100분의 3, 3%. 3김. 그러니까 한 장짜리를 잘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100분의 3, 3% 오른쪽 중가상금. 이제 두 달째부터는 뭐가 붙어? 중가상금. 그래서 1월이 지날 때마다 몇 프로? 0.75. 1만 분의 75. 우리 중치로 이렇게 배웠잖아. 기초에서. 0.75%. 만 분의 75. 숫자가 75. 중치로.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개월. 5년? 60개월.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되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 60월을 초과 못한다. 그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2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얼마 미만은 안부터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30만원 이상은 적용한다. 그리고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함께 적혀 있지? 그럼 30만원 여부는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따로따로. 이게 가산금. 자, 8번 부가세와 변기세는 했죠? 자, 부가세가 뭐다?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럼 1번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자, 2번 몇 프로가 붙어? 20%. 100만원이면 20만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농어촌 특별세 하면 안 돼. 재산세 짝은 지방교육세다.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변기세. 이름이 뭐다? 지역자원실. 이거 고쳐요. 용어가 바뀌었어. 특정 시설분이 아니라 시설분 중에서 소방분으로 고치세요. 시설은 소방분을 얘기하는 거야. 특정 시설분은 뭐를 얘기한다?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실을 써요. 수정하세요. 특정 시설분을 뭘로 고르라? 소방분.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보내는 거예요. 왜 같이 보내?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반드시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따로 보내도 된다 이거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부가세와 변기세까지 배웠네요. 그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나올 책이 이거예요. 세부담상은. 여기 봐. 토지건축물은 작년 대비 무조건 몇 프로다? 100분의 150이다. 그리고 366초에 따라 주택은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이다. 이해됐어? 이거 이번에 나올 차례라 그랬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